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문화예술체육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선 예비 후보는 예술의 거리와 동리단길, 문화전당 등과 인근 학교를 연계해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고 학교 내에 버스킹 공간 조성,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탤런트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살아있는 감성과 창의적인 생각,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 모든 것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체육교육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이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K컬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